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준비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듣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예, 대장님. 이렇게 아예 노저그에다가 토스가 포토잖아요. 이러면은 그 바이오닉을 할 때 가스를 좀 늦게 가면 좋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스를 빨리 가면은 그만큼 미네랄 먹는 일꾼이 적어지잖아요, 빨리. 그래서 그럴 때는 좀 부유하게. 어차피 마디메디 나와도 못 가.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우리가 주도권이 없어가지고. 그럴 때는 일꾼을 좀 꾸준히 찍어주면서 가스를 좀 천천히 가면 좋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여기서 이제 가스를 가잖아요. 가스 아카데미. 근데 그러지 말고 서플을 가면서 쓰리 서플 좀 부여하게. 가스러시 하는 거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가스를 먹을 생각이 없어요. 저는 일단 헤론러시네. 일단 헤론러시 하는 거를 봤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두 개로만 깨주고 입구에 병폴 먼저 하세요. 먼저 하고 이거는 천천히 벙커 완성되면은 벙커를 기점으로 해서 일꾼으로 나가서 깨면 돼. 한 4개 정도면 되겠다. 지금 타이밍에 4개 맞아 나가고 벙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 돼요. 그냥 거기 끼고 하나 내려주고 좀만 더 가야겠는데? 닉이 많아가지고 요거는 한번 더 갈게요. 육군이랑 마진이랑 같이 싸우면 됩니다. 육군으로 길 막고 마진으로 길 하고 또 완성되면은 육군으로 깨주고. 이게 마린보다 1교 길이 더 세, 깨는 게. 그래서 깨주면 돼요. 그런 거 잡고, 톡 깨고, 한 번 못해. 벙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벙커가 보험이야. 설령 내가 저걸 실패해도 벙커를 피면 돼. 근데 이미 포를 깨가지고, 엄청 이득이에요, 지금. 결론적으로 가스도 천천히 갔기 때문에 마린이 더 많았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포토원에 아카데미 가면 돼. 계속 떨어지고 포토원 있어가지고 일단 좋아요. 저희가 돈이 좀 많이 남는데 딱 봐도 엄청 이득을 많이 봐서 유리하죠. 12시 막히긴 했는데 이게 상관없네. 들어오면은 뒷방커 있으니까 나와주고 매직 찍어주고 이제는 딱히 공격을 안 가도 저희가 불리하지 않습니다. 커맨드 하나 쓸까? 전 포도 없어 일단. 그리고 다크나 리버만 안 나가면 되겠는데 여기서 다크랑 리버만 안 나가면 상황이 괜찮으니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호출하신 분,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준비됐습니다. 대록도 이제 입구 막을 필요 없으니까 그냥 붙여주세요. 이제 이래야 뽑기가 편해. 나중에 배럭 붙어 있으니까 이래를 막 올려주고.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서플도 하나 해주고. 스캔은 잘 모아야 돼요. 상대가 다크가 올 수도 있단 말이지. 리버나 리버는 못 올 것 같고 아마 다크는 올 것 같아. 내가 완성되면은 상대가 하나 지워주자.
호쿠시모를 이제 입구 터렛 하나 짓고 이제 드랍 대비용으로 터렛도 하나씩 짓고 어디가 아프세요? 네, 드랍 대비용으로 이만한 화면인데 쿠키는 두 개 달아줄게요. 사실 다크가 확률이 높거든요 지금은. 막 90% 다크가 올 거야 좀 있으면. 100%는 아닌데 자꾸 형이 좀 늦거든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드라마 드립니다. 저도 이러면 지출 한번 해줄게요. 여기 지금 위험하니까 도와주겠습니다. 이건 좀 옮겨주고 가자. 포토를 먼저 깨주세요 일단. 그리고 이제 드라보는 거 파트 여기가 헬프 깜짝이야. 아 놀랬잖아 씨. 카드 건 줄 알았네. 엠베 업까지 돌려주시고 이러고 나서는 뭐 급할 건 없어요. 일단 한편 위에 거 공유 좀 해주고 드랍 대비도 해주고 다시 이거 터렛 사거리에 맞춰서 터렛이 한 이만큼 쏘잖아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여따 지어도 얘가 이만큼 쏜단 말이야? 한 이 정도? 터렛이? 일로 쏘고 일로 양쪽으로 쏘니까 아 좀 짧다 이거 이만큼 여기 못 들어와요 셔틀이. 터렛을 지을 때 이렇게 거리를 재가지고 이 터렛이 여기까지 다 닿고 여기까지 단다 치면은 이 터렛도 여기까지 닿잖아요? 여기까지 못 온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요 거리에 맞춰가지고 지어주면 좋아요. 오버도 잡을 수 있겠는데 이거? 오버도 많이 펼쳐가지고 가가지고 그러면서 여기서 스타커트도 올려줄까? 베스까지 캠프 가면서 오버가 많은데 빼주고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호출하신 분 어디가 아프세요? 여기 펑크 하나 더 할까? 준비됐습니다. 호출하신 분? 호출하신 분?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탱크도 찍고 배출도 찍고 안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그냥 다 해도 돼요 지금은. 이렇게 가면서 업글 누르는 기지는 좀 뭉쳐지면 좋아요. 근데 이렇게 있으면은 엠벨을 근처에 있다니 찍고 위에다가 엠벨을 두 개 같이 지어놔야 업글 돌아가는 걸 체크하기가 편하니까 이렇게 두 개. 탱크도 찍어주세요. 여기서 드랍이라고? 그러면은 터렛도 하나 더 해줄까? 하나 더 해주고 본진에 펑커도 하나 해주고 어차피 이거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라 대비 해주면 좋아요. 대비 해주고 또 눌러주고 배슬도 이제 두 개씩 이제는 배럭을 늘려주면 됩니다. 앞마당이 있기 때문에 6배럭까지 늘려도 잘 돌아갈 거란 말이지. 6배럭까지 릴리 포인트는 좀 넓은 데로 바꿔주고 캠프는 입구에다가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어디가 아프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즉시 가겠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아까가 나왔구나. 좀 잡아줄까요? 마녀로 어디가 아프세요? 즉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호출하신 분 호출하신 분 준비 끝났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목표 위치는
어디가 아프세요? 스포츠라신 분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세수가 공중이 아니었구나.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훨씬 빠르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몇개나 더 해야 되겠는데?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다 먹어주고.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뭐라 찍어주고? 찍고? 서클 좀 많이 찍을게요. 서클을 많이 찍어야 되지.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스포츠라신 분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즉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래가 어플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늦죠. 가고 있어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다시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한 방 모아서 나오는 건데 여기서 토스가 제일 짜증나는 상황. 입구에 뻥커 해버리기. 입구에 뻥커 하면은 진짜 할 게 없습니다. 아예 이제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펜톤에 여기 나와가지고 유인아 쪽에 붙여야지. 제가 뻥커 4개 끝나요. 어디가 아프세요? 그 저그는 아무리 커봤자 배슬이 많아서 하나도 안 무서워.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아 이거 3대3이에요 요거는 이제 입구에다가 입구에다가 커플까지 한 3개 지으면은 아예 못 나오거든요? 필요하십니까?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절대 못 나와요. 어디가 아프세요? 땡크단 말이 돈도 못 먹고 이제.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명령을 내리시죠. 작전 준비 완료. 끝입니다. 끝까지로 작전 준비 완료. 여기다가 터레까지. 하늘이 지옥이거든 이제. 화면 끝입니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할 게 없죠 이제. 스포츠라신 분. 그만 데뷔까지 해놓고. 스포츠라신 분.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스포츠라신 분. 아 나도 드랍이 오네. 자 드랍이 오네긴 하는데 이거는 스마트도 있고 여차 하면은 베스트로 막으면 되거든요. 이래대로 뭔가 오겠죠? 오지만 남은 게 있고 이래대 걸어주고 갔습니다. 여기서 토스 뭐하는지 체크해주고 아비터 가나 안 가나. 아 지상이네요. 이제 이건 근데 절대 못 뚫죠. 지상으로는 이제는 아, 지상 전력인데 지상으로 다시 안 나옵니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훌륭하군요. 사령관님 듣고 있습니다. 한번 붙어볼까요, 송이? 리스펙가스가 부족합니다. 화면 잡혔습니다. 하고 포기했네. 출동합니다. 예, 대장님. 탐사 준비 마차 돌아볼게. 공격 확인. 한번 붙어볼까요, 송이?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준비됐습니다. 좋아, 가자, 어디가 아프세요? 겁나 부자다, 나. 이렇게 부자야.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전진 앞으로! 영역을 내주시죠. 알겠습니다. 수신 중입니다. 내부 수도 걸어줄게. 바로 수신 중입니다. 어디가 계세요? 계속 걸면은 마린이 거의 무전기예요. 반무적. 수신 중입니다.